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무게 좀 내려봐.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이상해. 네, 안녕하세요. 스테레오필름의 황귀성, 황건웅, 박지. 박지. 박지입니다. 낮에는 멀쩡히 좀 있다가 해만 지면 따돌아다니는 거예요. 먹방이나 연예인 방송이 아님에도 두 남자를 향해 쏟아지는 관심은 무려 56만. 왜 이리 인기가 많은 걸까요? 영상 속의 두 남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주로 경기도 인근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가평의 신축 펜션. 아침부터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한데요. 이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게 되게 커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작고. 2층은 마무리, 밑작업 마무리가 되게 다 돼서 형이 둘이, 형이랑 둘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좁으니까 셋만 올라가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넷. 넷. 작업 지시를 내리는 앳된 얼굴. 영상 속 남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젊은 사장인가 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응. 저 25이요. 올해로. 근데 사장님 맞으신 거죠? 네, 사장은 맞아요. 근데 네, 새끼 사장. 저는 새끼 사장이. 새끼 사장이요? 네네네. 그럼 그냥 사장님은 누구예요? 저희 진짜 사장님은 저기서 지금 엎드려 계신 분이 저희 진짜 사장님이에요. 구석에서 작업 중인 이 남자가 진짜 사장? 초보 일꾼이 할 것 같은 종이 자르기에 열중인데요. 큰 사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왕 사장입니다. 안경을 벗어서 몰랐네요. 영상 속 주인공 맞습니다. 아들, 큰아들이고 저희 아빠. 예, 네, 우리는 황부자, 황부자입니다. 오늘의 서민갑부 소문난 황씨 부자 황기성 황고농 씨입니다. 황씨 부자가 펜션을 찾아온 이유. 합판으로 기본 제작을 마친 미끄럼틀 때문인데요. 삭막한 미끄럼틀에 새 숨을 불어넣는 것이 황 부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MDF로 어느 이제 목대를 만든 거를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필름으로 랩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이들 PC방인데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문틀이에요, 하나에. 뼈만 앙상해 보이는 나무 합판에 색동 옷을 입히는 귀성 씨.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도색을 하는 대신 인테리어 필름으로 덮어주는 작업인데요. 1m짜리 문틀 기둥이 3분 만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주변에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정집 아니면 사무실, 상가 이런 경우에 이제 다 몰딩도 있고 걸레바지도 있고요. 샤시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인테리어 필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필름. 가정용 식탁이나 책상은 물론 상가나 병원의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